기도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 영광을 받으시려고 저희들 찬양으로 시사마사천 시온산에서 승리의 개가 부르게 만들어 주시나이다. 조상적으로부터 번개 타락하여 의로운 곳이 한 개도 없고 모든 아담 후손들이 100%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름을 주셔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나이다. 그래도 원죄가 남아 있어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아버지께서는 용서하셨나이다. 이제 우리 갈 길은 한 길밖에 없사오니 오직 기록한 말씀만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도중에 사탄들이 기다리면서 우리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있나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마태 24장 같이 주님 말씀 그대로 되고 있나이다. 우리는 시험을 이기려면 끝까지 참고 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듣는 대로 말하지 말고 이사 11장의 뿌리에 가지가 되려면 성령의 역사만 있어야 되겠나이다. 이 방에 말씀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밝혀서 우리가 그 열심 속에 들어가서 복종하고 순종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만 하십시다.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시온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시온이 모리아 산이고 시온산인데 다윗이 왕노릇했고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모리아산 시온입니다. 사무엘하 5장 보면요. 다윗이 여부수 사람의 땅을 뺏어서 시온성이라 했죠. 시온성, 또 다윗의 성, 시온산성. 시온은 평화의 기초입니다. 62장의 제목은 시온을 위한 여호와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잘 가꾸어서 당신 여호와 이름 찬송 부르셨고 이미 만대를 정해놨어요. 하나님 시온받기 당합니다. 시온이죠. 예수 안 믿을 때는 죄인인데 예수 믿고 의롭다 칭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목욕탕인데 세상에도 목욕탕 갔다 오면요 꼭 가야 돼요. 그렇죠? 나는 매일 아침마다 그 하고 싶어 이제 길이 들어가지고 하면 좋더라고요. 근데 껍데기만 씻지 속은 못 씻잖아요. 내장도 다 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지 죄는 자범죄인데 예수의 피 공로로 단번에 다 씻었습니다. 그거 안 믿으면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예수 피의 가치를 높여야 되지 그까지 그거 피 못 발라 차버리면요 그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은 예수 피안 믿습니다. 유대인도 예수 피안 믿습니다. 양의 피 믿지 지금도. 여러분 양의 피가 좋아 예수 피가 좋아요? 그 예수 피는 무슨 피인데요? 세상에 그런 거지 어린 양의 피지요. 그까지 갖춰줘야 돼? 누구 죄? 세상 죄. 그 세상에도 두 가지 에서 야곱이 있어요. 그 누구 죄? 야곱이 죄만. 그럼 에서가 죄사함 받으면 야곱이 와야 됩니다. 그 은혜 시대는 영적으로 에서 야곱을 가려놨어요.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장손자 에서 사손 야곱. 그 우리 그림자예요. 교훈이에요. 그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야곱이에요. 그 갈라디아 3장에 예수 옷을 입혔다 했어요. 그 아람의 옷은 안 됩니다. 무화과는 안 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죄 없는 예수님 옷이 우리 구원입니다. 근데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을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 창조자께서 잠잠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절대자가 하신다면 절대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공격형인데 계속 찌릅니다.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많이 찔렸죠. 그 찔리면요 자꾸 원망 불평해서 남의 죄가 보여요. 안 찔리면은 내 죄만 보이는데 찔리면은 남의 죄가 보여요. 그 남의 죄 말, 허물 많이 했죠. 남의 허물 회개하세요. 오늘 밤에 가기 전에 오늘 밤 죽으면 큰일 나거든. 바울은 날마다 누구를 쳐요? 예? 뭐 받았죠? 예수 받았죠? 사도지요. 남을 안 칩니다. 남을 치면 큰일 납니다. 디도서
디도서 아니고요. 거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타인의 죄를 간섭하려 하지 말아요. 근데 말 했죠. 오늘 했어요? 오늘 안 했고, 어제는? 어제 했어요? 마음대로 하시고 하든지 말든지. 그 성신이 신한다니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인데 가르쳐준 대로 따라가야 되지. 근데 내 눈에 보이는데도 말 안 하냐. 이제 그 눈이 잘못된 거예요. 시험에 빠졌다. 예? 여러분, 옆에 사람이 죄 짓는 말 안 하고 밥맛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만 공격하기에 지새끼는 안 잡았거든. 그러니까 역대에 하나님이 만든 아담부터 계속 죄를 막 줄줄이 짓는 거예요. 죄 안 이상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줄 서면 다 먹어야 됩니까? 다 죄인이라고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고맙지요. 그 여호와 열심히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 성경은 사실은요. 죄 문제를 지금 해결합니다. 죄 문제. 죄만 없으면 복덩어리입니다. 유복덩이 복덩어리거든요. 죄 싸움을 받았다기, 죄 싸움을. 그 우리는 뼈골 속에 죄가 많이 들어있다고요. 신경질나지. 내 마음 안 맞으면 한해지. 배고프면 소리 지르지, 밥 달라고. 목마르면 물 달라고 또물 가지고 소리 지르지. 그것 다 원죄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인격이 장성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만 믿고 기뻐 안 합니다. 기쁨이 왔다갔다 하죠.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고사하고 남 두드려 팹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까? 감사 한 달에 두 배가 아니에요. 감사금 나오고 말거든. 감사하면 감사 봉투가 나오는데 안 하면 안 나오는 거죠. 맞아? 이리 좀 맞아요? 이번에 해서 맞아? 감사하면 감사 헌금 나오지 말이라도 안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다 받은 사람은 뭐 봉투 안 해야 돼요. 다 받쳐서 이렇게 하나님 받았고, 안 받은 사람은 이게 헌금을 하나님께 받치라. 아, 이거 감사했구나. 그럼 감사, 추수 감사절 있죠. 예? 감사합니까? 아니, 의무적이지 뭐. 즐겁게 한 사람 몇명 되겠어요? 이래 보고, 저 사람은 50만, 아니, 지수는 70만이에요, 이렇게.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현금이 아니고, 싸움이 싸움. 인간 싸움이지, 신경질 싸움이지.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오늘 밤에 확인해야겠는데요. 모세총회가 400년 종 마치고 약속에 들어갑니다. 호사 다 마라. 좋은 일만 생기면 마귀는 따라붙어. 에덴 동산이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거기 뱀이 와서 찌르는 거예요. 그 아담이가 정신 못 차리고 넘어갔거든요. 그 모세가 바로 예수 모델입니다. 예? 60만 대중하고 어린아이 다치면 300만 가까이 되는 민족을 애굽에서 유월절로 끌어내서 홍해 건너서 들어갔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압 땅이 모압의 발라기가 덤벼드는 거예요.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라기는 남을 저주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거짓 선지를 초청해서 그 사람이 발람 선지요. 갔죠. 갔는데 발람이는 모세 칼에 죽었습니다. 왜요? 거짓 선지기 때문에. 그런데 발라기가 자꾸 하나님이 모세 백성은 죄가 없다 하는데 자꾸 죄지라고 기도하니 이게 안 되겠지 않습니까? 예? 자, 성경 민수기 23장 봅시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요.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원리를 모르면요. 우리가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다 죄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고 죄가 없다 해요. 아, 공의 하나님이 그건 불이지. 이렇게 죄를 밥 먹듯이 짓는데 왜죄 없다 하느냐? 하나님 처리 방법이 있다 이게요. 자, 23장 1절에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준비하소서 하네. 자, 발람이가 이제 돈에 끌려갔거든요. 거리 선지는 돈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발락이 이름 비슷하잖아요. 발람. 예? 그 같은 놈이에요. 육자백이요. 발락은 60이고 발람은 6이고 영은 600이고 합하면 얼마요? 666이잖아. 우리 시대에 용이 공중 있죠. 붉은 용. 그다음에 공상정권이 60이죠. 그러면 더블 시스가 6이란 말이에요. 그 금년에 만난 내년 한지 자꾸 말이 안 해도 안 꼬셔서 내년에 금년입니다. 금년 10월 말에서 11월입니다. 초에 부산에서 모입니다. 우리 대적이 들어옵니다. 그럼 한장 넘어가세요. 17절에요.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거짓선지자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의 것이 써야 된단 말이요. 발람을 깨우실 때는 사람의 것이 당나귀를 하나님이 썼단 말이죠.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야 이놈 들어봐. 이 무신론자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 예수 모세를 저주하라고 하느냐. 말이 안 맞잖아요. 십보리 아들 발락, 십보리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어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신이 하실 말씀. 시건치 않으시고 시건치 않는 거짓말 안 하신다.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 그 우리는 선하고 뭐 거짓말만 하죠. 거짓말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쏙 나오죠. 그게 선악가지 지립니다. 그거는 세일 초막절하게 고쳐주지. 지금은요 자기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노아 때 창세기 6장에 하나님 한탄하신 것은 기가 막혀서 너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의 귀태 아들이 가인의 딸들한테 장가를 가서 물에 빠져 죽으니 하나님이 속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자녀가 자꾸 죄 많이 지면 가슴 아프죠? 똑같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망하길 바라겠습니까? 하나님도 야곱을 자식으로 택했기 때문에 야곱의 죄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아주 좋게 처리했습니다. 예? 야곱의 집의 죄를,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걸머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도성인시입니다. 이사 53장인데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20절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자 발람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야곱의 집에 말씀 줍니다.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하나님이 리브가 뱃속에서 야곱을 택해서 복준 것을 어느 누구도 못 돌이킨다. 인정하십니까? 그 수르바벨 재단에 주신 다림줄 머리돌 인도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수르바벨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지요. 여러분 사람이죠. 신이요? 신도 받았지 성신도. 그냥 분량이 딱 차지 못했지. 너희가 뽕을 다 먹이십지. 누구도 말씀 다 먹여야지. 변화책이 됐는데. 2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이 죄입니다. 이 죄자를 함을 쓰면요. 넉사자 밑에 아니 뒷자거든요. 이게 허물죄자입니다. 네? 5편 보세요. 허물죄자 맞죠? 허물.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그럼 발락이가 뭐 그런 사람이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똑같은데 누구 죄는 보고 누구 죄는 안 보느냐 하면 말이 됩니다. 말이 돼요? 예? 내 떡을 가지고 내 주고 싶으면 줬어요. 난 장모사 주고 싶어. 쓰는데 안 받는 사람은 나도 줘! 없어. 다 줬어.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상 축복, 영생에 대해서 무조건 아브라함이 줬어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이스마엘은 갈로 바깥이라. 에서도 갈로 바깥이라. 그럼 발락에도 발람도 다 갈로 바깥이라요. 그럼 괜히 죄 덩어리가 죄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죄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죄 짓지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께 다 넘겨버렸다, 이게. 담당시켰다고요. 그렇게 죄 없다, 이게. 하나님 볼때죄 없다, 했어요. 누구 집에? 야곱의 집에만. 이 말 아닙니까? 없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안 보죠? 그거 없단 말입니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걸머졌어. 누가 벌 받아도 받으면 돼. 누가 죄값 받아도 받으면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또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지금 영세 패역이 나오죠. 패역 때문에 마귀한테 끌려가거든요. 하나님은 훈련을 시킵니다. 야, 너말안 들어? 때립니다. 그안 되니까 초막절에 고쳐주면 되겠죠. 이사 몇 장이요? 패역을 고쳐주라. 이사야 19장도 있고 57장도 있고 호시아 14장도 전부 패역을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거예요. 영광돌이라고. 그게 열심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호와 열심이 뭐냐? 야곱의 집을 쏟아부어 가지고 죄다 안팎으로 죄다 없애버리고 영원히 같이 살자고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 사랑 아무나 못 받아요. 그 여러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재산 받았다면 감사할 따름이지. 응?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남의 허물 말할 때가 아니요 지금요. 그래서 이 45장에 현산정부에 가려면은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하거든 지금. 그게 문제란 거예요. 안 해야 되는데 한다 이거예요. 왜? 입이 간절하고 못 있어. 하고 싶어서. 뭘 들으면은.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지난해 그랬죠. 오늘부터 하면 안 됩니다. 예? 누가 막 모자를 신부님께서 가만히 봐. 웃지도 말고. 그런가 보다 하고. 예? 모자를 신고 되면 안 되잖아요. 여보, 밑에서 모자를 쓰는 건데 왜 치노?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요. 그래,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돼. 자기를 쳐서 복자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의 신앙이 우리 모본입니다. 본을, 그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본받았잖아. 그 고린도교회는 날 본받아라 했어요. 대표입니다, 대표. 사도 대표. 그 이스라엘의 대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없어서 아니 있어요. 하나님 안 본다. 왜요? 벌써 예수가 다 걸머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이사야 45장도 토기장의 비유래. 토기장애가 지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요. 응? 쌀단지도 똥단지도 만드는 거야. 그 똥단지가 토기장애. 왜 똑같은 흙인데 나는 똥단지 만들고 쟤는 쌀단지 만들고. 이 자식은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야. 까불어. 하면 똥단지 깨지는 거야. 알았어요? 하나님의 공상당 일곱 머리를 쓰고 버리는데 공상당들이 왜 우린 이렇게 쓰고 버리니까 하면요. 이것이 때리면 깨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창조 자유권이에요. 하나님 하는 거세요. 아니 아브라함의 씨가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 잡종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요. 그대로 버립니까? 하나님 버렸어. 그 쫓아내리. 그래서 이스마엘이 개통 오늘 아랍 개통 아닙니까? 해줘. 이단입니다. 마귀입니다. 9월이 없습니다. 마하메트가 자기들은 선지라 하는데 예수가 선지지 마하메트는 사람입니다. 마하메트는 성찰 못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아, 이만하면 아멘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폐역을 보면 뭐 똑같아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아무리 아버지가 굴러댕기 제일 저도요 하나님은 눈 감아요. 눈 감고요 안 보여? 그, 물어봅시다. 여러분 친손자 응? 사랑하죠? 외손자는 별로야. 별로야. 그 친손자가 뭐 장난치고 막 그렇게 하면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그럼 사면 되지. 그래 이웃집에가 막 와서 그렇게 하면요. 당장 난리가 나지. 막 그렇게 배상하라고. 그랬죠? 하나님도 야곱은 무슨 짓 해도 괜찮아. 이건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는 거. 예?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니까 뭐가 나서요. 불변덕이 났죠. 그 십자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궁극적 목적은 사랑받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어디쯤 있어요? 베드로서에 있는가? 베드로 전서 4장이지? 그런가 또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잘 찾았죠? 여러분 못 찾았지? 하도 같은 다리가 많으니까 어딘지 잘 몰라. 예? 그럼 율법이 완성은 되어 있어요. 어? 율법을 맞췄다. 그리스도가 율법을 맞췄다. 저 뒤쪽에. 로마서 몇 장? 어? 10장. 이게 4절이지. 그럼 하나님께서는 주고 싶어서 사랑의 하나님이 요한일서 1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만 사랑이시라. 그에게는 조금 더 불이 없다. 하나님 빛이시다. 어둠이 없다. 근데 그분이 뭘 주려고 야곱에게 이 땅 다 준대. 그럼 쟤는 어떻게 하고? 쟤는 내가 걸어보시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 도성인신이라.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십자가 지러 왔다.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동원된 사람이 세례요한, 사도요한, 열두 제자. 복받았죠? 왕권이에요. 이번에 재림주 오실 때 구의사재단 수륙바벨 단체에 마귀가 밤낮으로 막 총을 쏘는데 상처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인데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 민수기 보고 믿으란 거예요. 그 모세의 역사는 모든 세계 영적 세단의 교훈입니다. 자,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 교훈인데 그게 로마서 있는데 몇 장 몇 절인지 안 사서 들어보세요.
한 사람 보여, 한 사람 보였다. 어, 두 사람. 한기성 왔네, 지금. 넘어서, 맞아. 넘어서 14장. 15장, 4절이요, 4절. 넘어서, 나도 틀리지. 내가 신이 아닌데 틀려야 되지. 넘어서 15장, 4절. 예? 예수 오기 전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들어간 것은 우리 교훈이다. 교훈이 뭐예요? 복받으라는 거죠. 좋은 교훈이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그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자범죄나 예수님 다 맡았어요. 그건 이제 양이기 때문에 목자만 따라가면 돼. 양이 목자가 양식균도 받아먹으면 돼. 야, 세일 받아먹어. 그 세은약 받아먹어. 은사 받아, 성신 받아, 그 권세 받아, 그 다음에 면류관 받아, 세마포 받아. 그럼 주문 받는 거예요. 목자장이 그 당신의 양떼들, 당신의 신부들에게 예쁜 세마포 만들어주는데 그것이 성도 옳은 행실이요. 우리는 옳은 행실 아직 없어요. 실수가 많아요. 갖다 잘 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 감고 안 보세요. 예수님 내 죄 짓는데요. 시끄러다만 내가 다 안다. 너 민수기 23장 내가 네 허물도 안 본다 했잖나. 그 안 믿는 것도 죄요.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누구든지 죄 없다면 하나님 거짓말쟁이고 죄를 자백하면 믿고라는 것은 모든 죄를 예수가다 하복 제사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봅시다.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야곱을 해칠 마귀 사술이 없다 했어요. 그렇게 야곱은 이겼단 말이죠. 야곱의 승리. 이스라엘을 해할 사술이 없도다. 복술이 없도다. 복술 전쟁이들 점쳐도 안 돼요.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크다 했어요. 야곱의 집에 모든 죄는 예수가 걸머진 것은 사람이 못하는 것. 제일 큰 일이 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랑.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렇죠. 이미 복을 줬는데 어디서 복을 뺏어가고 저주 못 받을 사람인데 저주 꼭겠습니까? 예수가 누구 집에 방해요? 누가 보면 몇 장? 1장 33절. 영원한 왕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야곱입니다. 왕이 자기 백성 책임 못 지겠습니까? 세상 왕도 자기 백성 지키느라고 밤잠 당자는데. 응?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저주받은 백성 모압의 자식들 노세 딸 잡족들이 발라기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야곱을 저주하라고 하면 그 일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도 교회는 예수가 교회 머리신데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은 공격을 안 받아줍니다. 예? 그게 자기가 자기를 치는 거가 되죠. 자기 죄가 되죠. 교회를 보고 욕하면요, 그 욕에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세운 종들이 실수로 많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사하시고 그 율법의 대표 모세겠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두 번 하고 율법 받았는데 그가 구수를 설치했어요. 민수기 12장에. 물론 백성들도 말이 많지요. 왜 이스라엘 대표자가 이방 여자를 취했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종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지. 모세를 잘못 짓다면은 근데 아론과 미리암과 공격했거든요. 할만합니다. 가족이니까. 그 뭐 받았어요? 문둥이 받았잖아요. 문둥이. 이게 교훈이에요. 예? 모세가 악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하나님 아는 일이지. 하나님 종이니까. 너희들이 왜 먼저 태어났다고 형이냐? 누나냐? 하나님 특혜의 종이지. 하나님 안 택해 너희들이 왜 내 종을 비방했거든. 하나님 와서 야단쳤지요. 이 지구촌에 모세같이 온유를 충성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공격했죠. 예? 뭐 귀신에 들렸다, 바알세바에 들려 했잖아요. 저주 자식입니다. 독사시키게 됐습니다. 그 성경 원리가요. 원리가 복받아가는 거예요. 사랑받아가는 거예요. 사랑도 못 받는 것이 자꾸 나무 헐고 뜯으면 그게 저주제 사랑이 됩니까? 예? 예수 사랑을 받았다면 남도 사랑해야 되지. 남의 허물도 덮어줘야 돼요. 까발라야 돼요.
까바른단 말이 뭐요? 어? 까바린 뭐요? 밤을 까서 바른다. 응? 덮어줘? 아니면, 소문내? 이건 함자수이 누구야? 함자수들이. 함. 예? 함이 누구요? 뭐, 왔다 갔다 모르겠다. 함이 어딨노? 창세기 9장에 있잖아. 함이 왜 저주받았어요?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이시면 양심시대, 언약시대 대표 노아를, 하나님의 종인데 노아가, 술 먹고 옷을 벗든지, 옷을 덮어 쓰든지, 응? 또 아버지 아들 관계인데, 아버지 허물을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뭐 저주받기 쉽습니다. 술을 빨면 욕하면 저주받습니다. 간단해요. 한번 욕해보세요. 못하지? 그건 한 장 보면 한다, 이게. 마귀한테 취하면, 찔리면은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 미쳤습니까? 똑똑한 정신입니다. 근데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를 찌릅니다. 잡아 죽입니다. 그 자기 사명이에요. 가르쳐다요. 미쳤습니까? 우리 예수님 호주에 돌빼갑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귀신 들리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남습니다. 요 발락이가요. 왜 모세를 저주합니까?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욕만, 귀신만 들리면요. 하나님하고 대적이 됩니다. 그 종하고도 대적이 돼요. 야곱을 해야 할 자가 없다 했어요. 이게 우리 보고 한 말입니다. 겁내지 마세요. 예? 겁내지 말고, 버티네, 그럼? 뭐, 예, 이제 보냈잖아. 겁내지 말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이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2장 좀 봅시다. 예수님 세운 바울 사도가 로마의 편지를 씁니다. 2장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유대인들 유대 세생들 보고 바리새인들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유대인의 변론인데 바울이 대신하거든요. 예수님 대신에 도둑질을 말라 안보하는 네가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성경 읽잖아요. 도둑질 하느냐? 너는 하면서 왜 남복하지 말라 하느냐? 이게 이제 이중이격인데요. 성신 못 받으면요, 도둑질 합니다. 그런데 강대상에서는 하지 말라 하거든요. 어? 어제 목사님들 설교할 때 죄 짓지 말라 그랬죠. 그럼 그 사람 죄 안 짓습니까? 자기는? 짓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락하는데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잘라줍니다. 파헤쳐줍니다. 뭘요? 22절.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예? 성경 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그건 함락이에요. 왜? 선악과 질 때문에. 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성경 하면서 우상 사당에 가서 우상 훔쳐온다 이게. 누가?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또 하기하면 뭐 소로몬도 뭐 우상 세우고 신사다 해놨잖아요. 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지도자의 그 생활이 거짓됐단 거. 왜? 이 성신 못 받았다고 유대인들은요. 근데 바울은 성신 받는 게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가짜란 것을. 응? 오늘 기독교에서 제사 안 받아도 되죠? 다. 그 주님은 어때요? 올라간대죠? 모릅니다. 거짓말입니다. 계시록 보니 못 올라갑니다. 계시록에는 작은 척 꿀같이 먹고 1260일 증거 마친 사람만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변론이나 2000년 전에 바울의 변론이 다 똑같아요. 율법의 제자 유대인들이 죄짓지 말고 지는 죄짓는 거야. 예? 그 무슨 일이죠? 근데 바울은 죄 용서 받았어요. 근데 죄짓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원죄는 사함 못 받았기 때문에 원죄가 나오면 폐기 죄죠. 그러니까 곡식밭에 잡초를 다 뜯어내서요. 일주 후에 또 납니다. 뿌리가 있어가지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것은 원죄가 돋아난다. 폐역이 돋아난다. 근데 새길 말씀 다 새기면은 없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유대인이 둘인데요. 자, 28절을 봅시다. 대저 포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포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하죠. 2장에서 유대인의 잘못,
신호자 잘못이 일탄 것을 알려주고 3단에 가서요, 이 속에 들어가서 3단 구절에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은요, 결코 아니다. 우리도 똑같았다. 우리도 아담 후손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었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정하시죠? 그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아니냐? 의인 만들러 왔다. 예수님 뒤에 줄 서라.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게 목구멍에서 헛된 소리 나오는 게 있어요. 헛된 소리. 무덤을 열면 뭔 냄새 나요? 무덤에. 송양 냄새 나지. 그게 쓸데없는 거, 썩은 거 나오고. 그래서 우리 목구멍이 성령 아닌 사탄의 이용물이 돼가지고 사탄이 말한다 대신. 사탄이 간다. 그 쓸데없는 말. 남을 비판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싸우고 신경질 부리고 그게 율법이다 가르쳐줬는데도 사람이 행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더 좋은 법이 믿음의 법이야. 믿음의 법이. 그래서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루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시편 14편의 말씀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서 하감하시니 이 땅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당신이 만든 사람이 죄를 지시니 당신이 책임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씻다가 죽었다. 그럼 말하면 됐다 이제. 그럼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입을 막아. 네 죄 덩어리가 누구 죄를 말하는 거야? 입 막아. 그 절대 앞으로는 난 흠을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져야 돼요. 남을 살릴 만큼 기도해 줘야 되지. 가다 쓰러진 사람 목을 누리면 안 돼. 이렇게 줘야 되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자가 없나니 행함으로 없습니다. 내가 행해서 구원을 아닙니다. 예수 공도를 믿음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거든요. 모세오경에도 선지서에도 예수의 증거라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민족 국교 차별 없이 남녀노소 빈부교체 차별 없이 예수는 다 평탄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인정하시죠? 아담의 죄입니다. 언제? 그럼 차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찾았죠? 따라요. 죄는 내가 짓고 벌은 예수님 받았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만 입에서도 못 갚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에 대해서. 그러면 자, 이 예수를 창조자인데요. 성자 예수.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라요. 화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인데 예수가 중간에 죽음으로 화해가 됐다. 그 예수가 우리 죄책을 지고 죽으셨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저주합니까? 발라기를 저주하면 됩니까? 발라기가 보세요. 발라기요. 발라기가 발람이요. 발람이요. 그 저 모세 백성 좀 망하게 하네 하라오. 그 제사를 7번 옮겨도 하나님 안 된대.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발락에게 책망해. 발락이여 들어봐.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야곱의 흠을 안 본대. 폐역도 안 본대. 그리고 발락이가 입에 속도 같잖아요. 예? 속도 같죠? 그 민족은 저주받은 민족이 복받은 민족이라고. 그 오늘 예수꾼들 우리 수르바벨 단체는 저주 못 받아요. 하나님 벌써 이 땅을 다 맡겨줬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재단에서 천년대가 나가서 세계를 영적 12지파가 나가서 14만 4천 명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죄가요 엄청 많아요. 물털같이 우리 몸에 죄가 꽉 찼는데 하나님이 몽땅 꼽아가지고 예수께 넘겨버렸어요. 간과는 넘긴다는 겁니다. 넘겨.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을 시켰어요. 응? 담당을 시켰다. 그럼 마귀가 용이 잡힐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밤낮 참소해요. 그 용이 참소하는 것은 하는 종들이지 자기 새끼 안 잡아먹습니다. 예? 삼손이 어디 가서 눈 빠졌어요. 블레셋에 거기 가서요. 정욕 따라갔다. 그래도 기름 부은 나시린이야. 일단 마누아에게 하나님이 예수가 그 기노자거든. 마누아가 물어봐서 당신 이름 뭐요? 내 이름은 기노다. 기노는 이사야 9장에 나오죠. 그럼 기노인데 예수인데 예수가 삼손이 집 갔단 말이요. 그 삼손이 하기 전에 마누아요. 당신 집에 사사가 나오는데 그애 나오거든. 머리카락 따지 말고 포도주 먹이지 말고 독주 먹이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요. 그 지금도 애가 힘이 세단 말이요. 응? 그 자기 힘을 믿고 그 속에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가. 그 원죄 때문에 블레셋 가보니까 막 힘으로 하니까 막 재밌단 말이요. 막 치고 말이요. 사람 많이 죽이고. 근데 들이나 집에 가가지고 장가 가단 말이요. 그 블레셋 사람에게 사기당해가지고 눈 뽑았다고요. 머리카락 잘리고 힘이 없어지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삼손 안 버렸어요. 왜요? 인간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러진 삼손도 끌고 와서 삼손 이름이 히브리 몇 장이 있는데, 응? 몇 장이? 17장 아니요? 히브리 17장 있어요? 없는데 11장이지 믿음 장에. 그걸 보고 뭘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측량 못하겠네. 모든 사람이 삼손에 돌 던지나요? 돌 던지죠. 뭐 저런 사람이 있냐고. 응? 그럼 여러분은 다윗에게 돌 던질 수 있어요? 다윗에, 솔로몬에게, 모세에게, 예수에게. 그 스가랴 3장에 직접 우리 교단에 와서 학회에서 가라 이루어질 때 예표실에 예표종 있죠? 어디서 왔어요? 북방에서 어디서 계시록에서 왔어요? 통관당 끝에서 그 7년 동안 계시록 부흥사로 초청받고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명령해서 야, 이 산에 들어가. 그 7년 동안 수도원 짓고 나를 가르쳤어요. 뭐막 그때 뭐 엄청 말이 많고 사건이 막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3장 이루어진 과정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라사대 네 옷이 더러워졌네. 내가 네 죄를 사했으니 옷을 바꿔 입혀라. 책망 안 했어요. 근데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사탄을 책망한 거예요. 왜? 그 종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계시록 해서 받는다고. 준비된 종인데 준비된 대통령이 나왔잖아. 그 준비된 종의 그분도 예언된 예비된 종이다. 그만 예비된 종. 여러분 아담도 미리게 잡아졌지요. 뱀한테 밀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마귀가 밀면요, 예수는 안 잡아지지, 다 잡아집니다. 나는 안 잡아져. 아이고, 이미 잡아진 사람이거든요. 그 말하면 잡아진 사람이라니까요. 안 잡아진 바울입니다. 나는 날 안다. 약한 거. 십자가 안다. 날마다 내가 죽지. 네가 살아라. 그게 사도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죄를 강가시켰다. 넘겼다. 누가? 하나님이. 그게 모든 성경은 죄를 없애는 방법인데 사람의 손못됩니다. 예? 사람의 손댈 수가 없어요. 손대면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속론에 사람이 끼어들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가 하는 거예요. 창조도 그분했어요. 그 재창조도 그분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뭐쓸 때는 변론 들어가면요, 그 신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예? 잔소리 말라 기록됐다. 그 성경만 구원이고 다 성실하면 세실에 가는데 무조건 즐겁게 따라가게 되죠. 그 걸리면 벌써 넘어진 겁니다. 성경이 막 이상하다, 못 깨닫겠다, 어렵다 하면요, 그 사명이 아닙니다. 또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의롭다, 의롭칭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의인입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믿었다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의롭다고 칭의를 줬다. 칭의가 뭐냐, 명칭을 준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우리는 자랑 못해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뭘 믿어요? 예수 공로. 예수가 우리 죄짐을 지고 고난받았다. 십자가에서 엄청 중한 고통입니다.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피가 빠지고 물이 쏟아지고 고통받았어요. 그 쓰리고 하는 십자가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냈다. 그 기독교 십자가 도입니다. 십자가 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래도 지금 유대인들은 행함으로 구원받았다고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도 못 지키는데.
예수는 안 믿고 그것도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노 또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노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예? 세계적인 은혜의 하나님.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없습니다.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망가졌어. 아담이 망가졌어요. 아버지 죄가 아들이 내려오면 유전됩니다. 아버지, 아들이 누구 닮아요? 요는 꼭 죄에 닮았거든. 맞습니다. 죄에 닮았습니다. 부전자전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담 자손들은 다 아담 닮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가면 한 사람의 범죄로 다 죄인 된 겁니다. 풍요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 의인을 옴으로써 다 의인이 됩니다. 믿음으로. 그 아담 둘입니다. 첫 아담, 마지막 아담. 그 하나님께서, 이제 본문 갑시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낸다 했는데요. 열심? 시온의 왕권, 왕권의 수차기를 14만 4천 인치기를 열심을 낸다 했어요. 그 2절 봅니다. 자, 열방이 네 공의를 요랑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 새 이름이 사명 이름인데요. 새 이름 사울의 새 이름이 바울이죠. 시몬 베드로죠. 요한과 야곱은 보아내겠죠. 새 이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죠. 사례는 사라죠. 새 이름을 꼭 받은 이름 나는 상순이가 대강이 됐죠. 영 금치 안 갑니다. 호적 이름은 상순인데 상순도 목사님을 지었어요. 나는 참 복받아서 황목사님이 우리를 잘 알아요. 그런데 이름을 지어줬어요. 삼분교회에서 장로교회인데 이름 서로 상자 숨바가 숫자 지어줬어요. 예? 그런데 이라지 목사님은 내 머리 손을 대면 이 사람은 큰 대자 빛깡차서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 은혜시도 목사님은 세상 풍속으로 이름 지었지만 사명 아니고 이 목사님은 요소하기 때문에 거기 간 사람 다 안수 받고 세례 받았어요. 예표 종이에요. 예표 시대에. 새 이름을 입힌다.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왕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게 아니고 이미 왕관이 될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인을 맞아라. 1만 2천 명씩 14장에 시온산에 서라. 왕권이다. 4절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그럼 전에 버렸어. 막 뒹굴렸어. 마귀한테 끌어당겨서 버렸어. 애굽에 갔다가 바벨론 갔다가 돌아다녔어. 예수 믿고도 막 갈팡질팡했어. 근데 5개월에 가서는 강권으로 끌어가지고 왕권을 건설 준다 이게. 다시는 이 땅을 항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 이분이 뭐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 하나의 영광 받으려고 야곱이가 아주 더 죄가 많습니다. 폐역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 엄청 부주니까요. 사람이 고쳐졌어요. 인격이 장성됐다. 성령은 우리 인격을 당신같이 만듭니다. 예수같이. 성령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인격 장성, 열매맺게 하고 영혼이 같이 합니다. 성령은 안 떠납니다. 요한복음 15장 한 번 오시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뭐 하시느냐? 우리는 고집이 많거든. 폐역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보면요. 성령이 대신 기도해서 울면서 탄식한다 했어요. 왜요? 예수 닮아지 않고 성령의 기도를 하나님 만드십니까? 성령 하나님 영인데 그 삼위일체로서 우리를 다시 만든다는 겁니다. 그건 상상치 못하잖아요. 우리가 체험을 못했으니까. 그럼 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왕권 된다. 왕권은요. 이겼다는 겁니다. 육룡족 이겼다. 죄를 이겼다.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하게 됩니다. 헵시바.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뿔라. 뿔라가 뭐요? 뿔라는 원어인데 결혼한 여자요. 누구하고? 예수님과 결혼했다.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말씀 읽어도 참 기분이 좋은데 말이야. 아이고 쟤들 머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결혼해. 그분이 하자 하는데 어떻게 짝사랑인데. 예? 그분이 우리하고 결혼하자 하는데 그 도망갈 거 그러면 김정은이하고 결혼해. 김정은이. 김정은이 뚱뚱하게 지나가더라. 김정은이. 예? 그래서 우리 신랑은요, 참 멋있습니다. 핸섬입니다. 너무 미남입니다. 하나님이 잘났어요, 못났어요? 너무 잘났죠.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소재 왕관이기까지 하나님이 열심을 내겠다 했어요. 그 열심을 내면 우리도 열심을 내야 되지. 그럼 자꾸 도망가면 돼야 돼요. 도망가면 요나같이 멀편 나발이다. 응? 도망가면 하나님 뿌리 편다, 이제. 사랑하면 징계를 내리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4절에 동방사람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동방의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느냐? 누가 동방사람 보냈냐? 동방사람이 첫 번째는 아담이죠. 마지막은 스룹바벨이죠. 누가 보냈? 하나님 보냈다. 그런데 내가 태초부터 만들다 전연하지. 이렇게 됐기를. 그렇게 내가 전연으로 할 것이야. 43장 13절 했죠? 딸이 내가 행하리니, 여호와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래서 45년 고레스가 나옵니다. 고레스는 아직도 이사야 예언할 때 이 세상에 없는 20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200년 후의 사람, 이전 700년 후에 우리 세상까지 다 하나님은 애가 땅 중앙에 나갔다. 이름을 지어놨다고요. 예? 그 만대는 명정한데, 만대는 뭐예요? 만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대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만대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역사에 띄워줄 수 있느냐? 못 띄워준다. 간섭 못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하나님 모세 보고, 모세야, 걱정스럽지? 이 많은 민족을 네가 뭐 먹이 살릴래? 농사 다 짓고, 어디 뭐 돈이 있나? 네가 수입하러 빵공장 있나? 하나님 안 주면 다 죽어. 그렇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갈 테니까. 예? 딸이, 모세야, 가만히 있어. 내 백성은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만나 줬죠. 매일 줬어요. 아유, 하나님 귀찮게 막 보름 음식 주든지 뭐 간주를 주든지 한 달을 주지. 매일 이렇게 새벽에 만나 그대로 갑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틀분, 3일분 갖다 놨어요. 근데 구덩이 갖다 먹더라니까요. 참 이상해. 근데 안식일날 먹을 만나는 구덩이 안 먹어. 그래서 그거 보고, 야, 구덩이도 안식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집사들이 안식일도 모르고 돌아다니, 아니, 이거 구덩이 맛도 못한 것이. 그 말이 맞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사 1장에, 하늘이여 땅이여 들어보라고. 내가 자식을 길렀는데, 이 자식이 송아지도 못하고, 당나라가 못하는 그 말이 맞아요. 자, 인간이 폐역해요. 그래도 세일만 들어가면은 신상처 받는다는 거죠. 얼마나 사랑이 큽니까? 응?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이를 향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서 성취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 부르짖으면은 네가 알지도 못하는 회복을, 70년 회복을 내가 알려주지.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29절에 두 번씩이나 70년 기다려라,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BC 606년에 여호야김을 살리네, 포로가 됐잖아요. 다니엘 잡혀갔잖아요. 그 바벨론 가서 계속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기도시켜 다니엘 신 친구, 그 스룹바벨 돌아와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10편 내용이 오늘 아침 읽었거든요. 우리는 냉가리 같아요. 우리는 다마새 같아요. 우리는 부엉이 같아요. 우리는 참새 같아요. 지붕 위에 남의 땅에 바벨론 살 때 얼마나 고통이 많았어요. 그 고통을 거쳐서 새 시대 가는 겁니다. 그 스룹바벨 단체입니다. 그 스룹바벨 단체는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고통과 고민과 압박이 오고, 마귀 참석 오고, 그래서 혀가 말았다는 사정이고, 슬프도 아리엘이고, 잠시 버렸지만은 얼굴이 상했어요. 이사야 52장 14절에 타이보다 상했는데 후에는 왕들이 입을 봉합니다. 입이 열리지면 거기 지약강성 가장 약하게 만들어서 크게 쓰다는 하나님 사람 모락입니다. 걱정 마시고요. 욕먹도 가만히 계산해요. 욕먹었다고 뚜드패지 말고 참아야지. 자,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예수의 왕국은 다윗의 왕위에 지대를 놨는데 여호와 열심으로 한다 그랬죠. 안 찾아도 알죠. 얼마나 많이 찾아봤어. 또 찾아볼까 그러면. 누구 열심으로? 여호와 열심으로. 여호와 열심으로 성령이에요. 찾아온 것이에요. 7명이요. 그다음에 37장 31절에 아수르가 하룻밤에 망했죠. 그런데 여호와 열심으로 아수르를 죽여버렸어요. 그 히스기야는 이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를 무릎으로 싸워 이겼다. 그 다윗도 아버지 저 악한 사람이 우리 치는데요. 종은 기도할 따름입니다.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머리를 땅에 대고, 예수님 머리를 땅에 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요. 이 십자가 잔을 조금 비켜가도록 해주세요. 내가 생각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내가 그렇게 죄가 없는데 죄인들 앞에서 죄인 계속돼서 남에 달려서 높은 남에 달려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 옆에도 강도 두 놈이 있는데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아버지 조금 봐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안 된대. 네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내 10편 40편 6절이 있었나? 나는 위필을 원하지 나는 짐승을 비워지 않는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래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했죠. 결론 내리죠. 그 여러분 살까요? 여러분 오늘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럼 마태 26장 39절에 예수님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는데요. 십자가에 올라갔습니다. 일곱 마디 말씀했거든요. 첫 번째 땅 내려보니까요. 아, 원수들이 막 혈기 등장해서 막 덤벼듭니다. 첫 번째, 아버지요. 와, 얘들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랑입니다. 나 같으면, 아버지요. 이놈들 벼락에 쳐버리라. 벼락 칩니다. 근데 요새 반대로 사랑을 용서해라. 두 번째는, 강도가 옆에서 우편 강도가요.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 예수님, 이상하게 내가 믿어지는데요. 주님 나라 임할 때, 나 좀, 조금만 생각해 주면 안 될까요? 구원을 요청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 오늘! 니카나카! 라고 해 있습니다. 즉시에 구원 허락에 떨어졌습니다. 저 도둑을 못 받았죠? 그랬죠. 도저 같은 이 몸도 죄식기 원하네. 이거 도둑 아니요? 아니요? 아, 만약에 삼정부의 최고 도둑인데, 도둑인데, 십자가 우편하고 대표적으로 죽은 도둑이란 말이에요. 그 도둑도 희망했어. 도둑도 대도야, 대도. 큰 도둑이야. 우리나라도 대도가 많잖아요. 큰 도둑치라는 거. 세 번째는 마리아에게 여자요. 이 요한이 혼자 남았는데 오늘부터 당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은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입을 모셨습니다. 임종할 때까지. 그래서 보아내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환난과 나라와 처음에 동참한 자들은 요한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계시록 받아. 주의 날에. 인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버린 바인데 10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니까 사람들이 오 엘리야를 보네 엘리야 엘리야 본다고 이렇게 또 오해하고 마귀들이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근데 피가 빠지고 물이 빠지니 목이 말라요. 목마르다 하니까 쓸개다 포도주 갖춥니다. 고생시켜줬고 해룡에가 찍어서 높은데 짝대기 찍어서 예수 안 먹었습니다. 쓸개가 썰어서 먹습니까? 그 10편 성경이 이루지 가정이요. 성경이 있어요. 쓸개탄 포도주 줬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근데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뭘 다 이루는데 유월절 제사 다 지내 탐옥 제사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한 분이 죽음으로 야곱의 집에 살아났다. 야곱의 집 대표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 내 영혼 받아요. 나 제사다. 나 유월절 제사 다 갑니다. 그 3일 장사 지냈다가 40일 딱 갔다고요. 그래서 50일 만에 성신 약속도 보냈어. 그 40후 부활로 40일 승천해가지고 50일째 성신 줬다고 이게 예수의 사건입니다. 그 구약에 예수 오기 전에 구약에 예수는 누굴까? 다윗입니다. 기름 부은 다윗입니다. 그 지중해 다윗 왕국은 5대 왕국이 둘러싸도요. 다윗 왕국은 뿌리를 못 뽑아요. 가지가 부피는 것도 같지만 아수르 바벨은 근데 뿌리는 예수기 때문에 못 꼽아가. 그 다윗의 자손 강렬한 세력들인데 다윗의 자손이 뿌리라 했어요. 뿌리. 뿌리는 예수로 가십니다. 다윗의 뿌리와 자손. 그 마태 1장에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렇죠? 그 계시록에 가서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다. 근데 그거는 강렬한 세력들이다. 예수는 구원자고 심판자고 왕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국이 겉으로 성신 못 받아서 율법을 못 지키니까 막 무너집니다. 막 이놈 저놈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가지고 죽으시고 성신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말씀을 먹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공의의 시월의 공의가 빛같이 나타나는 역사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세제 왕건인데요. 그 몇 년 고생한다고 그 받으면 너무 좀 죄송하잖아요. 그죠? 모세는 120년 쓰임을 받았는데 여러분 몇 년 쓰임 받았어요? 주님 앞에 몇 년 쓰임 받아 제자 방금 기다립니까? 예? 그 쓰임 남았고 만든 주 봐봐 안 주지? 하나의 종을 쓰고는 월급 주잖아요. 일한도 갚아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영광 받아야 된다. 야고바 무조건 내가 할렐루야 불러라. 근데 불을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이 피 발라주고 말씀을 해서 거쳐서 같이 살자는 거지요. 근데 뭐 기분 나빠요? 괜찮죠? 그럼 아이가 와서 찔러 막 넘어뜨려 그 죄를 줘 막 쓰러져 예? 그러면 하나님 불 같아? 안 버려요. 왜? 이미 야곱은 하나님 허물이 없다 했어요. 하나님 야곱의 폐역과 허물은 보지 않는다. 왜? 다 아는 사실인데 만일 정할 때 그걸 정해놨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24절에 보면요
자, 나 여호와는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 이사 60장에 일어나 빛을 바라면은 열방제목 들어오죠?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않는 자는 파멸된다 했어요. 이 야곱의 동방 역사가 대단한 건세 역사입니다. 하도 부의사 재단의 수르바벨 단체를 막 무시하고 욕하면요 하나님 파멸시키고 했대. 예? 그리고 49장 21절에 왕들이 와서 뭐 절하고 예물 갖다 왔지 않아요. 수바 용하잖아요. 솔로 성전에. 예? 그 하나님이 야곱의 집 왕국을 세우는데 마귀 떼들이 해치지 못합니다. 그 구약자도 다이란 거 안 망했습니다. 왜? 기름 붓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위에 예수가 나라를 세워서 자금 이후 영원토록 나라를 보존한다 했어요. 보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6절부터는요. 5절 읽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혼인예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가면 하나님은 시아버지입니다. 세상 초도 치면요. 우리 시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어떤 놈이 우리를 건드려? 그럼 또 거기서 시아버님 왔어요. 어떤 놈이야?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 신랑도 건사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등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에서 찬송받까지 하나님이 열심을 주신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요. 그 많은 열심. 안 주면은 어디다 줄려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야곱에 다 준다는 거야. 우리가 달라 않게도 그쪽 알아서 준다 이게요. 그래 때가 되면 준다 해도 우리가 실로 받아 실현도 많이 지발되고 상처도 나고 고통을 받아야 받은 가치겠지. 맨날 잠자다가 늙어 받으면 창피스럽잖아. 아마 다 이렇게 힘쓰고 있다가 늙어지면요 보람이잖아요. 예? 보람있죠?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조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70장 성가준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불러. 이거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록한 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요. 그 목자장 예수님 목자장입니다. 쉬지 못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 성결교에 정동신인가? 무슨 목사님 있어요? 네, 외사촌이 나가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 새벽에 자꾸 하나님 주무시는데 자꾸 부리쳐서 잡으려고 그래. 그 새벽에 다른 목사요. 새벽에 다른 목사요. 저 답신이 살아요. 응? 하나님을 왜 자꾸 귀찮게 새벽 깨우냐고요?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주무셔? 네가 자기 하나님을 주무시냐고. 하나님 신인데. 자, 별 목사 다 있어요. 응? 그래서 서울에 새벽에도 하는 교회 얼마 안 됩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근데 뭐, 명성교회도 뭐, 김상호도 새벽에 하는 거 잘하네. 아, 새벽에도 하는데 뭐, 그 뭐, 본래 하는 건데 뭐 잘하게. 또 사랑의 교회도 새벽에 하는데, 특별히 새벽에도, 누수표요. 이게 또 새벽에다, 이게 또 봐도 안 되지. 이거, 사탄이요, 오세요. 이거 새벽에 하지 말고. 사탄, 새벽에 하는. 그렇게 교회가 변질됐어요. 왜? 흑암이 덮이니까, 뭐가 참신인지 몰라. 누수표가 참신이냐? 누수표가, 킹 제임스 성경에 있지 딴 데는 없습니다. 그 영국 왕이 쓴 책인데 거기 바벨론을 해야 되는데 왜 누수부를 보자. 누수부가 천사 타락이라나 이거 그런 성경이 어딨노 이게. 천사 타락했다면 내가 1억을 준다 했잖아. 성경 찾아오면 없어요. 내가 본문을 또박또박 내가 확인하고 읽었는데 천사 타락해서 마귀 됐다는 거 없더라고요. 목사님 그렇죠? 이 목사님 천사 타락 신학교 배웠어요? 배웠지. 근데 성경은 없다 이게. 우리나라의 구약사학의 책이 내한테 책으로 되어 있어요. 1934년 들어오는데 거기 보면 바가론 목사 했는데 소아론 목사 썼는데 시험하는 데가 뭐냐 천사 타락에 맡겨놨어. 틀렸어요. 그 미국에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학은 신학이요. 성경이 신학입니다. 성경. 예수님은 분명히 영을 잡으니 예비에 맡겨놨다 했겠지. 뭐 천사 타락하면 베드로 후서에도 유다서에도 심판대 흑암에 가둬둔다 했는데 천사는 우리가 낮아요. 계급이요. 우리가 더 높아요. 히브리 1장 14절에 천사는 우리 불인 영이라니까요. 그 요 주변에 미가엘이 와있어요. 미가엘이요. 나는 체험합니다. 내가 많은 죽을 꼽피를 높였는데 미가엘이가 나를 밀어붙여서 안 죽이더라고요. 교통사고 나쁘냈지. 시험천에 밤사는 당이 자빠지는데 내가 나오니까 팍 썰리는데 거기 있어서 뭐 족집 잡았지. 그 살렸다고. 왜? 이거 썰 말하고. 예? 그러면은
세계에서 찬송가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해주겠다.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이날까지는 이스라엘의 곡식을 원수들 뺏어먹었어요. 다 뺏겼어. 우리나라도 일본에 뺏기잖아요. 쌀감에 뺏기잖아요. 근데 앞으로 세신에 가면은 우리 건 우리 먹는 거야. 너희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다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두은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세계에서 찬송까지 하나님께서 열심히 해주겠다. 하나님 열심히 해주겠대요. 그러면 하지 말라 할까요? 해달라 해야 돼요. 해주세요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런 가는 길은 모래를 보지 못해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인데 평탄한 길 아니에요. 고생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고민하는데 100살에 뒀지요. 그 아들도 잡아 바치랍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 비밀로 자기 부인에게는 제사들을 갖다 온다 했어요. 이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안 했어요. 하면 사박 안 보냅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쓰리 바빴겠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그럼 하나님이 독생자 십자가 죽을 때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브라함아, 니가 나 친구지. 내 마음을 좀 헤아려봐. 나는 나중에 내 아들 예수를 죽이지만 니 십자가 있는 아들 죽여봐. 얼마나 마음 아픈가. 그래서 모델이에요, 모델. 알았죠?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과 예수. 말은 못 골라. 구약은 아브라함 이삭, 신약은 하나님 예수. 그 구약과 신약은 그림이다. 똑같아요. 그리고 창세기 49장 가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는데 야곱의 집에 유다가 나오잖아요.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한마디로. 그 유다를 범한 적 없다. 그 유다가 누구냐? 유다가 구약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다. 신약에는 동방의 유다다. 한국의 유다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제단은 범한 적 없다. 이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9장 구름 타고 오시다. 주님 빨리 오시라네요. 빠른 구름 타고. 그때 유다는 애굽에 두려움이 돼요. 근데 오대강국대 최후 재단은 중앙재단은 압박하는 재단이에요. 누가 압박해요? 용이 사탄들이 막 있는 거 없는 거막 거짓말 해가면서 막 찌르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있어야 돼요.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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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갈 길 갈 테니까. 그 찌르는 게 상처가 나잖아요. 그 상처가 많으면요 상급이 많아요. 핍박을 많이 받아야 상급이 크다니까요. 마귀는 사명이 참소 핍박이에요. 그 마귀 참소 이기는 방법은 딱두 가지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증거의 말씀. 두 가지면 용을 이길 수 있다. 그럼 한 여자가 해산하는데 용이 앞에 기다리죠. 그게 이론이면 좋겠어요. 실제가 아니고. 그 계시록의 실제 상황이지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게 북은 막칼 들고 나왔다. 땅 산불이 불탔다. 현실이죠. 러시아 땅에다 공산화 됐잖아요. 그러면 천황성 말이 나와서 세계를 어둠을 덮어놨다. 58년 후르츠프 천황성 말이죠. 계율정치. 그러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방충이 나오면 때려잡게 해서. 그래서 우리 재단은 하나님 인치는 재단이다. 그래서 12장 태민이 보건데 용이 입을 벌렸어요. 왜요? 아들 잡아먹으려고. 근데 11장에서 예수가 권세를 줬으니 하늘로 갚았다. 그래서 용이 아들 놓쳤으니까 화가 나니까 여자를 잡아먹겠대. 그럼 예수님이 소떼계를 예비처럼 피나시겠지. 그 용이 화가 두번 났다 또. 올랐다. 그렇게 아들도 여자도 놓쳤으니까 먹을 거 없는 거 하면 하나 있어. 통통하게 살도 좋고 수자도 많어. 그렇게 바벨 교회야. 거기에 짐승을 타고 음녀가 됐어. 그래서 용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후 3년 반에 3년 반 동안 누구든지 이 짐승의 피안 받으면 죽인다는 용이 거절 줬어요. 그게 벨칩이요? 벨칩이 받아서 나와서 벨칩이 용에게 거절 받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 예? 여러분 만약 같은 사람 미국에서 벨칩이 666 하거든요. 이 정신 왔다 갔다 하나 자다 왜 나무다리 끊으세요? 자다가 나무다리 끌고 돼야 안 돼. 시다리 끌지 말고 나무다리 끌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급과 보응이 이르기까지 10절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 기호가 5.15 기호입니다. 이사야 5장 26절에 기호를 세우고 아수를 불러와요. 그럼 75년 5.15 기호인데 우리는 75년 8월 15일부터 다시연하고 아수르는 5개월 보거든요. 5개월 때 10일 달랑에 예? 전3년 1개월 다음에 그게 만민을 키워 이 키우는 은빛이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무슨 구원? 육체 구원.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0장 9절인데 아름다운 소식, 높은 산에서 상급 보응이 있어요. 주님 재림은 두 가지로 와요. 성전 안에는 멸류관 상 주고 성전 밖에는요 후상에 던져서 벌 줍니다. 보응한 보응. 보응? 그럼 상 받을 거예요? 보응 받을 거예요? 그 물이나 많아 상 받으라 그랬지 누가 보험 받겠어요? 근데 보험 받을 사람 있어요. 일 안 하면은, 청약 못 받으면은, 전도 안 하면은 상 줄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예루살렘 복구됐어요. 이게 다니엘 9장에 70일에 70일에 성을 준공시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신과 마치면은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져요. 다이당국이. 그게 예수방교 보면은 천연왕국이 돼요. 근데 다니엘 9장에 성을 위해서 70주를 기한정했다는 것은 바로 다시 연 신과 마치면은 천년시대 간다 그 말이에요. 확실합니까? 자, 그러면은 스가랴 4장에 순금등 되죠? 사람이 해요 못해요? 그러면 누가요? 여호와 신으로. 그 말씀이에요. 스가랴는 4장에 6절에 신으로 된 역사다. 이사야 63장에 내가 하지. 내가 62장에 내가 한다. 내 열심을 한다. 그럼 하나님이 열심으로 창조했는데 우리 구원 못하실까? 지금 잘 하고 있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 많이 들잖아 지금. 왜? 금년에 지금 막 붙어야 된다니까요. 10월 달에 말에 부산에 온다니까 거처님은 6천명인데 6천명이 오늘 심어놨어요. 6천명인데 600명이 아니고 6명이 아니고 60 아니고 600, 6천명이 온대. 6천명 가짜서 이제가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몇 명을 죽였지? 850명? 850명? 혼자서, 우리 숫자가 많잖아. 6,000명도 이길 수 있다. 사상전쟁입니다. 60장 부릅시다. 60장 성각. 멍청아라 용사를 멸공사상. 이사상 세계 통일하리로다. 진리가 없는 사상은 허수아비 진리로 뭉쳐진 용사가 승리하리. 멸공의 사상을 잃지 말라. 이 사상 건세로 받은 자 이제부터 일어나 싸우리라. 세계 통일 꿈꾼 공산사상은 멸망하리. 비겁한 음녀야 속지 말라. 미친 짓 하는 모양 가련하다. 죽을 줄 몰라 타협해 가련한 양 맘대로 끌고 가 죽이려 하는 도다. 멸공의 사상을 잃지 말라. 이 사상 건세로 하던 자 이제부터 일어나 싸우리라. 세계 통일 꿈꾼 공산사상은 하루아침 멸망하리. 슬프다 아리엘 만난할 난 호련히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릇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열공의 사상을 잃지 말라. 이 사상 건세로 받은 자 이제부터 일어나 싸우리라. 세계 통일 꿈꾼 공산사상은 하루아침 멸망하리. 기쁘다 그날에 받을 왕권 우리가 받게 되어 승리로다. 우리는 승리하는 날 세계 평화 세계를 통일할 성도의 나라오리. 열공의 사상을 잃지 말라. 이 사상 건세로 받은 자 이제부터 일어나 싸우리라. 세계 통일 꿈꾼 공산사상은 하루아침 멸망하리. 이 가사 보세요. 받았으라.
2절에 비겁한 음료와 속죄나 미친놈들, 미친듯 한놈을 가해가다. 이 따부시지 미쳤어요. 그것도 5억 8천만이야. 세계 따부시 교인이. 근데 대표만 6천 명인데. 이거 가만히 둬야 돼요. 기도를 뻗어야 돼요. 그 갈대산 엘리야 기도, 우리 지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전 3년, 3년, 이제 5개 남았어요. 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오미락당당입니다. 오미락당당. 세계를 알곡을 모집하는 우리 제다이란 말이에요. 사람 보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허사리 같이. 그 진리는 뭐 1등입니다. 머리돌, 수륩바벨 구의사, 머리돌, 다림줄, 하나님의 인! 하나님이 도장 맡기는데 뭐, 여호와 열심을 하는데. 기도드립시다. 아버지여, 아버지 크신 영광 때문에 천지 만물 만드셨고, 예지 여정 속에서 아담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 뱀에게 잡아먹혔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아담 계통을 다시 택하시되 아브라함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택하여 다시 복구하여 다윗의 왕국을 일으키되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천인안식 주시려고 오셨다 가셨는데 아버지 책을 받으셨나이다. 그 책을 사도관에게 계시하시고 해석을 주셔서 예표 시대가 지나갔고 수례 시대에 여기서 계시로 해석이 열매가 되는 데는 해돋는 동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른 천사가 들고 나가서 일을 치게 되었나이다.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순시가 나올 것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 때들은 최후로 발악하여 우리를 아주 못쓰게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뢰같이 숨어있지만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내가 너를 잠시 버렸지만은 내가 타자객으로 쓰겠다고 말씀에 싸우니 천지는 변해도 이 이사야 말씀 변치 않고 여호와 열심으로 왕권 받기까지 찬송 받기까지 배려가 받기까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금 11조의 손길 가정마다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채워서 세신에 가서 자손 만대가 복받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